경찰에 신고를 받고 왔다고 신분증 검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노점상에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매장이 조용했는데요.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친구들 불러서 술을 먹고 있느라 아직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로 지금 단가가 좋은 게 지금 아르바이트생 테이블이네요. 어쨌든 그놈한테는 고맙습니다. 매장 앞에는 불법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매장에 저는 피해만 없으면 굳이 신고를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닙니다. 같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분들도 물론 월세나 따로 뭐 세금 신고를 크게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태클을 걸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가끔씩 피해를 입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노점상에서 산 음식들을 들고 저희 매장 안에 들어와서 드신다거나, 물론 이제 술만 주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외부 매장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드신다거나 그런 경우. 왜냐하면 그런 경우 식중독이나 아니면 음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음식은 못 드시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몇 번은 그 노점상 분들하고 옥신각신 하기도 했어요. 큰 싸움이 일어났던 건 아닌데 제가 좋게 잘 말씀을 드렸죠. 노점에서 음식을 사서 저희 매장에 와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알아듣고 다음부터는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줄여서 제가 매장을 오픈할 때는 장사를 안 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장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더 크게 음악 같은 것도 틀어놓고 보란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죠. 대신에 제가 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그런 노점상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인간미가 굉장히 넘치시고요. 제가 영업을 이제 오픈하면은 거의 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부딪힐 일도 거의 없고, 저한테 가끔씩 음식도 주시고 떡볶이, 김밥 이렇게 판매를 하시거든요. 오뎅 이런 것들 다 판매하시는데 가끔씩 음식이 남았다면서 저한테 주고 가세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고 뭐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인간미가 넘치시다 보니까 굳이 제가 뭐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알아서 잘 단도리를 잘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장사가 잘 돼야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꾸준히 오시는 분 딱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들은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겠죠. 근데 그분은 지금 2년 넘게 한 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고, 또 다른 요일은 또 옆 동네 가서 딱 지정된 요일에만 그렇게 가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분들도 카페 같은데 그분이 어디에서 언제 장사를 하는지 서로 공유하고 일부러 그 시간이 되면, 그 요일이 되면 그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분한테도 어떻게 보면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신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요일날 그 시간이 되면요. 얼마 전에 장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 매장 앞에 불법 노점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메뉴도 겹치고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난감하다 해서 제가 뭐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서로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받고 왔다고 신분증 검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노점상에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운이 안 좋아서 그때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위조된 거였고요. 물론 아직 뭐 판결은 안 나왔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위조 신분증이라도 검사를 했으면 뭐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CCTV 자료가 없어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세요. 뭐 이런 걸 보자면 매장 앞에 불법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뭐 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데, 서로 피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분이 주고 가신 김밥으로 저녁을 때웠는데요. 처음에는 제 입맛에 맞질 않아서 뭐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주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먹다 보니까 또 맛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 매장 앞에 노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뭐 눈살을 많이 찌푸리시거나 뭐 신고를 해서 꼭 내쫓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보다 서로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상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피해를 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서로 조율하고 맞춰 나가야겠죠. 오늘 매장에서 조금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었는데 오랜만에 주방에서 한컷 찍었네요. 장사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